그냥 안 키울 애들은 뒤에 빠져 있으면 더 편했겠다. 여기는 이 전투는 제가 너무 너무 막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조금 분배해가지고 들 버릴 애들은 좀 버리고 막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자, 이게 7자리가 저기 있으니까 그다음 궁수들 여기를 또 가버리면은 또 길막이 되겠죠. 그렇다고 또 가예계를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닿는 범위가 이거 7자리 하나 7 하나 여기 두 자리를 넣고 싶은데 그러면 또 문제로다. 여기다 배치하면 또 아플 테고. 어허, 9자리 9자리 10자리 7자리 이것도 지휘관이라서 7자리 살아있고. 공병 하나를 그냥 안에다 넣어버리고. 아, 안되는데. 자, 여기를 들어가고 여기 가면은 7자리. 자, 궁병을 안에다 넣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보정을 못 받더라도, 지휘관 보정을 못 받더라도 일단 저 위치에 있으면, 아 그래도 잡지 못할 줄은 몰랐는데 못 잡네.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상성이 있으니까 대략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그래서 4자리는 잡을 거예요 아마. 4자리 잡고, 오케이 4자리 잡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저걸 칠 수 있는 위치가 안 나네. 얘를 용을 쳤어야 되나? 애매하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붙여야겠죠? 자, 이 친구는 안 맞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지휘관이 7자리 하나랑, 아, 이 위치는 위험한데 좀. 저 위에 있는 애들을 바리스타 부대로 다 썰어버리던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자, 요번에 턴 종료하면은 막 여기저기 다 터지고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진짜. 자,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제가 이렇게 왜 하냐면은 우리 키스에게 경험치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처리를 못할까? 설마? 이렇게까지 치면은 이게 죽을텐데 지휘권 밖이라서 안되겠고. 3자리 그리고 키스의 위치가 여기. 와, 애매하네. 자, 어쨌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리아나의 바리스타 부대가 중요한데, 레스터가 얘죠? 얘니까 일로 와서 요게 7자리 4자리 9자리 겉에 있는 거부터 없애버리고 싶은데 여기쯤 가면 되겠지? 아, 이게 저 지금 레스터가 경험치가 거의 만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요번 턴에 전직을 시킨 다음에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해버리면 또 곤란하다. 네, 3자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럽시다 그럼. 이게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죠. 요렇게 하면은 키스의 레벨이 올라가죠. 그리고 방어력이 올라갔고 클래스 체인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래곤 나이트를 태워버리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키스를 드나로 가겠습니다. 원래 키스 저 하이로드 갔다가 제네럴 갔다가 룬스톤을 탈락 그랬거든요. 근데 룬스톤이라던가 뭔가 올 몰빵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엔젤과 드래곤 나이트로 가겠습니다. 원래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바리스타 가봅시다. 역시나 범위가 장난 아니죠. 우선은 이 궁병들 근처에 있는 것들부터 처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있는 바리스타들로 충분하니까 최대한 멀리 있는 거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요거. 나나나난. 여기 가면은 여기까지 닫고, 그 다음에 9자리인 얘는 여유있고, 4자리 요거 잡게끔 나중에 시키고, 9자리랑 7자리 하나, 그러면 요거 하나. 리아나한테 경험치를 너무 주는게 아닌가. 힐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웬만하면 경험치 이렇게 안 뺏는게 좋은데 너무 낭비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못 잡았다. 아, 바뀌구나. 아, 이런. 그치만 저 녀석은 지휘관 혼자 남아있고 피가 오니까 아마 쉬겠죠? 그 다음에 리아나의 위치를 여기쯤 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 저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7짜리랑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 둘은 바리스타 둘 남아있으니까 걱정 없고 이거 바리스타 둘로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7짜리 얘를 쏘고 자 이렇게 하고 아 랑그리스가 구하기 힘들어요? 오 그래요? 이 은근히 쉬울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4짜리가 안다는구나 일단 9짜리 잡자 좋습니다 역시 크악 이제 틀렸다 라고 하면서 사망했고요 리아나의 레벨이 올랐다 공격력과 MP 메테오가 메테오를 익혔다 라고 이렇게 메테오라고 하는 마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요 위치에서는 때릴 수 있는 게 5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이걸 얘로 마무리시켜야겠네 크악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됐는데 자 여기서 힐 범위를 잠깐만 봅시다 힐 2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힐 한 방 쭉 돌려주면은 아 그래 페어리들 지금 힐이 절실히 필요한 게 페어리들이니까 여기다 써주면 딱이네 아니에요 BJ가 선동하면은 안 될 건데 채팅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BJ가 막 불법적인 루트를 선동하고 그러면은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일단 끝났고요 턴 종료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적군의 턴 아 안돼 안돼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휘권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덜 아팠고요 아 엘프는 죽었네 그래도 아 역시 너무 갔어 너무 앞으로 갔어 이제 파랭크스들 보내가지고 저 바리스타를 빨리 부셔버려야 추가 피해가 없겠죠 그리고 드래곤 나이트를 전직을 시켰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아이템을 챙기게끔 하겠습니다 마법 내성을 올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에린부터 일단 여기서 빠져나갑시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아이템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대충적으로 처리만 조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 흑 이런 곳까지 공작병 다리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나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적이 다리를 지나가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요 바리스타를 뽀샤버립시다 아 역시 멋져 네 450원 야 나중 가면 용병 고용하는데도 완전 진짜 돈 모자라가지고 후동 싸겠구만 여기서 안쪽에도 한 마리 넣어놓고 자 요 친구는 요거 제거 자꾸 이렇게 에린에게 경험치를 너무 밀어주면 얜 에린은 알아서 잘 크는데 여기까지만 할까 일단? 자 에린은 너무 경험치를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한테 좀 밀어주기 위해서 요렇게까지만 일단 잡고 얘네들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 움직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치를 좀 줘야 되는 게 레스터였죠? 근데 레스터를 지금 아예 그냥 버려버릴지 레스터를 그냥 지금이라도 버려버리고 쉐리로 이걸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레스터를 계속 키울지 그걸 제가 지금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자 10짜리랑 8짜리 7짜리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있는데 쉐리의 위치를 볼 때 요거 일단 제거해야겠네 나나나란 자 요 녀석을 지휘권 밖으로 빼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걸 쏠게요 자 이거 일부러 뺀 거고요 이렇게 5가 남으니까 요 상태에서 쉐리의 용병 써가지고 요거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쉐리를 앞으로 붙일게요 흑! 그 다음에 저 10짜리 가서 요거 제거 오케이 근데 너무 아프다 3 남았다 그 다음에 요거 제거해주면 쉐리한테도 어느정도 경험치가 들어가겠죠? 야 맞을 때 아프구나 크 악나로선 이정도밖에 레벨이 올라왔다 자 쉐리의 레벨 9네요 여기서 한 마리만 쉐리한테 경험치 조금만 더 주고 싶은데 아 쉐리 경험치가 쉐리가 지금 레벨 9라서 조금만 더 올리고 싶은데 어찌저찌 안되나 자 리아나는 경험치 너무 많이 줬으니까 됐고 헤인도 됐고
레스터. 자, 레스터한테 나머지 것들을 잡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키스의 용병들은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아, 어쩌냐 이거. 자, 레스터 가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키워야겠네요. 자, 우선 밑에 있는 요 17짜리 요거 요 상태에서 그대로 쏴주고요. 자, 요렇게 일단 잡고, 바보 같은 놈 내가! 레스터의 레벨이 올라왔다, 공격력이 올라왔다. 레벨이 아직도 4네요, 근데. 뭔가 잘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아직도 4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8짜리 잡아야겠고, 요 친구가 내려와서 7짜리 잡고. 네, 서페바스터 용병 수정치가 구려져서 미쿠세가 빛을 못 봐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안 닿네? 여기도 안 닿겠고. 저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바리스타나 뭐 다른 애한테 줘야겠네. 자, 이렇게 된 상태고, 여기서 리아나 힐. 아, 그러고 보니까 메테오 배웠죠. 생각해보니까 메테오를 배웠는데, 잠깐 범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때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마법이죠. 자, 일단 힐 해가지고, 우리 페어리들. 페어리들부터 살립시다. 자, 얘가 키스 거고. 키스 거를 사용하면 얘를 쉐리한테 줄수 있지 않을까? 이거 경험치를. 그래.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 생각이 뭐냐면, 바리스타를 지휘권 밖으로 빼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거를 때리면은, 잘하면 죽지 않게끔 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3. 요 상태에서 이제, 쉐리의 용병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요걸 보내가지고, 요걸 잡게끔 하면 쉐리한테 경험치를 더줄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 답답하면 메테오부터. 흑, 당했다! 흑, 이멜다님에게 빌려온 부대가! 하지만 설령 나 혼자 남는다고 해도, 니놈들을 보낼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쪼무레기들 몇 마리 잡아주면은 쉐리는 레벨이 오르겠죠. 자, 힐을 다시 한번 페어리 부대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달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파랭크스들한테도 닿나, 이게? 안 닿네. 아, 숨겨진, 스위치는 갈 거예요. 자, 이 친구도 힐을 한번 해줄까? 아니면 움직일까? 자, 여기서 포스 힐 한번 써주겠습니다. 얘 어차피 뭐할 것도 없고, 쉐리한테 포스 힐. 주인공이 악역 같아 보이는 놀라운 연출,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턴 종료. 굳센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 적군의 턴! 자, 여기서, 아, 이멜다 때문이었지, 저게 아마. 아, 맞아, 기억났어요, 저도. 자, 여기서 일단 이 친구는 위쪽에 있는 마법 내성치 먹으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린 같은 경우는 밑에 스위치 누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경험치를 저는 되도록이면 쉐리한테 다 주고 싶기 때문에, 용병들 다 데리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리는 여기 있는 용병들 잡아가면서 좀 경험치를 먹어줄 거예요, 이제. 비제이가 다 말해버리는. 아, 근데 그 정도는 뭐, 이말다 때문이다. 뭐, 이런 거는 대충 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말다 어떤 사람인지. 자, 일단 요거 잡고, 그 다음에 4짜리 제거하고.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이 친구까지 빼두면은 요거까지 써가지고 4짜리를 또 잡을 수 있겠죠? 파랭크스 일단 밑으로 빼고, 자, 얘가 8이라서 옆에 붙여야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4짜리 잡고, 발더스게이트 생각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그거 할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키스가 갖고 온거 아니지? 쉐리. 자, 나머지는 이제 할 거는 없고요. 이제 이 친구랑 리아나를 잠깐만 앞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저희 싸울 때, 쉐리 싸울 때 힐이나 좀 해주는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고. 자, 적군의 턴.
에잇, 아직 다리를 끊지 못했는가. 옛 생각보다 튼튼해서 서둘러라 서둘러. 옛. 자, 적군의 아홉 번째 턴이 일단 왔고요. 우선 밑에 있는 스위치부터 누르러 에린을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두 칸 여긴가 여긴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긴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맞네. 네 개의 나무에 둘러싸인 중심에 작은 나무 싹이 있다. 싹의 뿌리에는 당돌하게 보이는 작은 정령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얘기를 걸어보겠습니까? 어? 정답이 농담을 한다였죠? 정답은 농담을 한다. 농담을 한다, 놀라게 한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데 이걸 해야 너 참 재밌는 녀석이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마법 내성이 상승했다. 라고 이렇게 마법 내력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에린한테 좀 주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 보자. 9자리, 10자리. 자, 지형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가서. 아이고, 얘 하나 달아있었구나. 힐 한번 한 다음에 때릴 걸 그랬다. 그치만 어차피 지휘관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충 때리고. 아, 하필 저걸 키스가. 그죠, 마법 내성은 진짜 키워줄 캐릭터 그런 애들한테 주는 게 좋은데 어찌저찌 하다보니까 저찌저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아나 힐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진 됐고. 아, 저 되도록이면 저런 거는 체리한테 주고 싶은데 저 어차피 날아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체리한테 주고 싶었는데 체리가 처지니까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10번째 턴, 18번째 턴까지가 시간 제한인데 이제 다음 턴에 저 스위치 누르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쉐리, 자, 할 건 다 했고 쟤는 뭐 공격도 안 하니까 스위치 누른 다음에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대로. 아, 전직은 망한 건 아니에요. 전직은 초반이 힘들고 후반이 좋은, 후반이 편하고 센 그런 걸 탔을 뿐이지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자, 여기서 비밀 던전.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비밀 던전이 뭐였지 근데? 응? 이런 곳에 입구가 있다니. 어쨌든 돌아가자. 나중에 조사해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데 자, 저기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9자리니까 요거를 한번. 근데 이게 지형이 20퍼 방어 지형이니까 때렸을 때 안 죽을라나? 죽었네. 윽! 작전은 실패인가? 이멜다님에게 보고해야겠다. 시나리오 클리어. 요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클리어 보상으로 쉐리의 레벨이 오를 것 같아요. 헤인의 레벨이 올라왔다. 퀵을 익혔다. 퀵 드디어 배웠네. 쉐리의 레벨이 올라왔다. AT와 MP가 올라왔다. 자, 클래스 체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쉐리를 저는 예전에 말했던 대로 유니콘 나이트를 탈 거예요. 그 다음에 드래곤 로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룬스톤을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잠깐만 맞나? 맞죠? 나 뭐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드래곤 로드를 갔다가 룬스톤 쓰고 호크로드, 드래곤 나이트, 세이지, 프린세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니콘 나이트를 가겠습니다. 드라군이랑 몽크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유니콘 나이트 클래스 체인지 합니다. 좀 시간이 걸렸군. 에린, 서두르자. 제국 녀석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 다리를 끊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목적은 확실히 우리들의 진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성체도 걱정이지만 발대알 찾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제국도 랑그리사를 노리고 있으니 어찌든 성체까지 서두르죠. 설마 지금쯤 성체가 포위되지는. 후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걱정은 없어. 그 성체에는 나의 검술 스승님이 계시다고? 그렇구나. 쉐리처럼 강하고 믿음직한 검사를 키운 사람이라면 안심이야. 헤인, 너 정말? 이렇게 귀여운 여자를 두고 강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안 그래, 에린? 아, 뭐... 그렇지 않아. 쉐리는 귀엽지만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여자라고. 아, 얘네 둘이 잘 돼야 된단 말이지. 점점점. 이제 됐어. 어쨌든 서두르자. 그러고 보니 절벽 근처에 있던 입구가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지?
자, 절벽에 있는 입구를 살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살펴봐야죠. 역시 신경이 쓰이니 저 입구를 조사해보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해볼 시간은 없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제국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에린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상관없지만. 그럼 모두들 저 입구를 조사하자 라고 이렇게 숨겨진 비밀 스테이지에 갑니다. 아... 불쌍하다. 페인. 페인이랑 쉐리랑 잘되면 참 좋겠는데 불쌍합니다. 자, 용병 포인트가 오른 녀석은 리아나는 아직 원래 저 플러스 1이었고 랑글리스 캐릭이 옛날 판타지 애니들 로도스 전기인가 그런거 그림체. 아, 로도스도 전기요? 근데 약간 한 8-90년대 그 고전 판타지 만화? 그쪽의 그림체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그림체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보너스 스테이지를 가면은 또 이제 용병 수치가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다음 난난난난난 자, 시나리오 X2 퀴즈로 고! 랑그리스를 찾아 이동하는 빛의 후손들이지만 다리 쪽에 숨겨진 입구를 발견하여 내부를 탐색하게 되었다. 그 안엔 스탭들이 병사와 퀴즈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 조건 우키의 격파, 패배 조건 에린의 사망 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떤 녀석들이 위쪽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기병들이 있네요. 우선 시작은 기병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보병들과 비병 종류별로 다 있네요. 바리스타도 있고 창병도 있고 뭐 다 있네. 그냥 다 데리고 하면 되겠네. 아, 지휘관이 아니죠? 병사 배속부터. 네. 만진다고. 자, 파이크를 쓰고 싶었지만 이게 또 보너스 스테이지니까 되도록이면 좀 강한 걸로 써줄게요. 그랜드 파이터 쓰고. 그러고 보니까 전 시나리오에서 뒤에 있는 애들은 그 뭐 쓸 필요도 없었는데 막 용병 비싼 거 주고 돈만 날렸네. 키스도 페어리 그리고 레스터는 엘프. 뭐 물 나오는 맵이 없어. 그 다음에 리아나는 저 바리스타까진 아니고 하이엘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점에 뭘 파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기, 완드, 오브, 아뮬렛, 네크리스 요렇게 파네요. 오브를 파니까 뭐 나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딱 끝났을 때 네크리스가 아마 보너스로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엔젤을. 자, 병사 배속 어디보자. 키스. 그러게, 엔젤이 나왔지 참. 자, 우리 키스에게 새로운 용병 엔젤을 이렇게 배속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에린 어디보자. 말이 있으니까 일단 에린의 파랭크스 그 다음에 쉐리, 헤인 쉐리... 아니야, 여기서는 키스를 좀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쉐리 여기서 좀 경험치 좀 많이 올려주고 돈 좀 아껴 씁시다. 아, 근데 여기서는 이런 저는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많이 쓰는데 평소에는 좀 아끼기 때문에. 아, 근데 전 스테이지에선 좀 막 쓰긴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스터를 여기 리아나를 여기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세이브 해야죠. 여기는 뭐 템이 없었나? 이 동굴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뭐야? 웬 이상 소리가? 제키! 여러분! 숨겨진 스테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템 있어요?
소프트 액션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프트 액션 퀴즈의 사회자 시카족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시카 티어 랑그리사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나올 랑그리사3도 꼭 사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시카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사노미로군 라고 요렇게. 이 숨겨진 스테이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급조한 것입니다. 서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돌아갈지 모르겠군요. 모니터가 터져도 책임 안 집니다. 흐흐흐. 예, 그럼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맵상에서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게 싸움을 걸어주십시오.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지휘관이 퀴즈를 낼 것입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보통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틀리시면 부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승리 조건은 우키씨를 격퇴하는 것입니다. 모든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쏠쏠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건투룹입니다. 시카 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템이 있나? 룸웹에? 이거 다 잡으면 경험치랑 용병 포인트가 많이 오르겠네. 뭐야, 결국 모두에게 싸움을 걸면 되는 거잖아. 왠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 것 같은 느낌이 괜히 온 것 같아. 어쨌든 이 동굴에 들어와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 가자 모두들 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쉐리한테 저는 경험치를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이 때리려고 하면은 그때 뜨는 건가? 얘네 이동거리 얼마지? 그러면은 쉐리를 여기. 아 근데 이게 또 기병이라서 잠깐 공방을 볼까요? 얘네가 36에 23이고 이게 26에 19니까 충분하겠네. 난나나란. 여긴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없네. 그 BGM 문제입니다. 소프트 액션은 부영 APT에 몇 층에 있을까요? 부영 아파트에 몇 층에 있냐고? 자, 요거의 정답은 1층. 딩동댕 예리하시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예전에 할 땐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가서 한 대 때리고. 아, 드라군은 랜서 밥. 자,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문제를 계속 맞춰야만 전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앞에 보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감싸주면서 위에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네가 얼마나 갈 수 있나 잠깐만 거리 좀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까지고 에린이 여기까지니까 에린이 일로 가서 요거는 다 죽여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걸 처리해야 되네. 가자. 아 세이브 로드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입니다. 이 게임 디어 랑그리사의 캐치플레이즈는. 자 여기서 이번에 SFC다 디어의 칭호를 SFC가 폭주했다 인데 자 디어의 칭호를 요게 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문제의 정답을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띵동댕 TVCM을 봤나요? 레벨이 올라왔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왔다. 그러고 보니까 어 뭐야 오 자 에르윈이 지금 뭐였죠 원래? 하이로드 탔지? 그러면 저는 세이지 갔다가 이제 룬스톤 쓰고 실버나이트로 내릴건데 다음 룬스톤이 어디서 나오지? 자 저는 세이지 갈거예요. 크루세이더랑 바리스타를 쓸 수 있고 사용하는 마법은 어스케이크, 레지스트, 존, 어게인 뭐 요런거. 에드윈 세이지의 클래스 체인지 합니다.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랭크스들을 쭉 다 올려야 되는데 우선 밑에 있는 애부터 여기서 올려가지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얘는 근데 지휘 범위가 늘어났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잠깐만요.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오케이. 요거 올라가서 요거 잡고 숨겨진 요소 출처 어디서 보나요? 저는 그냥 공략 보고 있어요. 그냥 전체 게임 공략. 야 그래도 지휘자는 버티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 중에 경험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애 없나? 닿는 애가 비병밖에 없네요. 얘는 닿겠네. 키스 드나 에리는 그냥 안 건드려도 알아서 잘 크는 애니까 저 경험치는 에린한테 하나만 주겠습니다. 주인공 공방 수치 잠깐만요. 어딨어? 여깄다. 43, 34 MP 15
자, 와, 이동거리 봐. 여기까지 칠수 있네? 그러면은 엔젤은 세니까 엔젤을 여기다 그냥 보내버리고, 아니다, 한참 더갈수 있구나. 여기다 보내고 얘를 한대 치자. 자, 키스한테도 이제 경험치를 조금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엔젤이 아마 여기까지 닿죠. 와, 진짜 멀리 간다. 이 지금까지 쓰던 날파리들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성능이네요. 와, 못 잡았다 근데. 저 용병은 지금 도끼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딜이 전혀 안 들어가네요. 자, 올라가서 요거 제거. 좋습니다. 당했다! 얘네도 멘트가 있구나. 당했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린 위치가 여기니까 올라와서 이 10자리 때려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얘네들이 경험치를 좀 먹게끔 해주고 싶은데, 여기 올라와 버리면 지휘권 밖으로 가니까 엔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겠죠? 일단 파랭크스만 써가지고 여기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쉐리랑 쉐리 용병들이 안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 파랭크스도 요거는 때리지 말고, 요렇게 가만히 있고. 자, 요렇게 배치하면 아마 바리게이트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해인 뒤에서 할거 없으니까, 키스 용병 출발하기 전에, 어택 같은 걸 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 다른 길 없나? 이 길이 너무 좁은데? 아니, 왜 아까부터 길 이렇게 좁은 맵만 자꾸 나온대? 좀 넓은 데로 나가고 싶다. 길이 너무 좁습니다. 아, 빨리 좀 넓은 곳으로, 공터로 나가고 싶네요. 뭔가 운동장 같은 그런 맵으로. 역시 비병은 제목이 좋아. 하하하. 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안 쌓아놔도 상관없을 거다. 그런 말이죠? 자, 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병들과 바리스타. 보병. 창병. 얘네끼리 힐도 해주네? 아니, 이놈의 AI는 왜 대체 저렇게 멀쩡한 애들한테 힐을 하게 되는 거야? 한 마리 죽긴 했네. 자, 두 번째 턴이 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쉐리랑 키스를 우선으로 저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은 얘네가 기병이니까 위에 있는 보병들을 쳐주고 싶은데 마땅히 칠게 없으니까 올라가서 요거나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기병을 올려서 안 닿네? 그러면은 너 올라오고 얘도 안 닿네? 얘네들 이동거리가 은근히, 아, 이게 또 실내구나. 여기까진 밖이었는데 이 위부터 실내라서 이래서 지금 이동거리가 이 모양 이꼴이구나. 자, 얘론 7자리 친다고 치고, 그러면 얘로 얘론 못 가고. 자, 그러면 요거는 드레온 나이트 가서 요거 한대 여기서 치고. 와, 멋있다. 야, 멋있다. 이래야 뭔가 쓸 맛이 나지. 그 다음에 7자리를 요 녀석들로 가서 제거. 좋습니다. 요렇게 키스랑 쉐리를 여기서는 좀 많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올라와서 요거 제거. 자,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보병이라서, 아, 문제구나. 문제입니다. 라군에도 문제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뭐야? 문제가 없다고? 쉐리 레벨이 올라왔다. 힐을 익혔다. 자, 드디어 쉐리도 힐로 가달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쉐리의 그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 다 올리고, 자, 여기서 얘가 요렇게니까, 자, 에린 노니까 여기서 한번 어택이나 이 친구한테 걸어주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마법. 보자, 엔젤. 얘네들 진짜 완소 유닛이다. 자, 지휘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올라와서 요거 때리고. 잘 싸우네요, 되게. 그럼 문제입니다. 소프트 액션이 있는 곳은? 소프트 액션이 있는 곳? 잠깐만요. 장소. 덕양구의 행신동. 여기라고 하네요, 정답이. 딩동댕, 패키지를 보셨군요. 라고 합니다. 네.
아, 이제 남은 게 9, 12, 18, 21.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는 9대 하나 먹을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9대. 오케이, 이래야지. 이래야 깔끔하지. 아, 우리 동네? 그래요? 저기 사시나봐요? 자, 키스랑 쉐리 몰빵. 만약에 레스터를 앞으로도 계속 키울 생각이 있다면 이런 데서 좀 키워줘야 될 건데, 아직도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스터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자, 리아나랑 요런 애들은, 리아나나 뭐 아니면 헤인 요런 애들은 어차피 힐로 가다를 할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크니까 이렇게 뒤처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쟤네들이 문제요.